이렇게 자기애장 완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버섯은 오늘 야채 세일로 사온 버섯인데 용우가 빨리 먹자고 해서 같이 넣어서 그렸습니다. 네, 버섯이 많이 버섯 닭게장이 되었네요. 네, 닭을 엔제통이 맛있게 찢어서 이렇게 콩나물도 국산 콩나물을 넣어서 이렇게 맛있게 완성했습니다. 네, 카메라가 뿌옇게 되네요. 네, 파도 쫑쫑 썰어서 넣었는데 육개장 할 때처럼 파를 데쳐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닭게장에 고사리를 넣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오늘 중국 고사리는 있었는데 국산 고사리가 17,000원이어서 못 샀는데 시장에 만원 하는 거 미리 해두었다가 넣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도 들어가고 마늘도 오늘 깐걸 엔지송이 마늘 오늘 아침에 깠는데 넣고 생강만 좀 넣으면 되는데 생강은 못 넣었습니다. 네, 후추를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백년 육수를 넣으면 맛있는 맛이 난다고 해서 세 개를 넣었습니다. 네, 참치액도 넣었습니다. 참치액도 넣었습니다. 네, 청양고추도 넣어서 매콤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용호 기침할 때 계속 사야 되는데 했다가 못 사왔는데 도라지를 초무침 하려고 고추장 초무침 하려고 오늘 이렇게 사왔습니다. 초고추장에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이제 마늘을 앉아서 마늘을 이렇게 많이 깠습니다. 많이 깠는데 용호가 또 알리오 올리오를 해 먹어서 좀 줄은 겁니다. 네, 인제송이 제일 좋아하는 오목가사리인데 콩가루가 냉동실에 있어서 이걸 콩국물을 넣어서 오목가사리에서 오이치 얹어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오늘 사온 대파입니다. 네, 근데 콩가루가 너무 안 먹어서 그이가 신천에서 5,000원 한 봉지 주고 사온 오목가사리 콩국물 콩가루라고 2020년으로 되어 있네요. 네, 4년이 훌쩍 지나가서 4년 묵은 거지만 그래도 잘 먹을게요. 네, 오늘 사온 호박 맛있게 잘 먹을게요. 단호박이 3,000 주고 큰걸 사왔네요. 네, 또 시장에서 또 호박을 이렇게 3,000원 주고 샀는데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닭게장을 끓이니까 땀이 벌벌 나네요. 시장에서 사온 건데 두부집에서 사온 건데 요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네, 도토리묵을 사왔습니다. 두부집에서 평소에 먹고 싶었던 도토리묵인데 항상 돈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돈을 찾아서 도토리묵 2,000원 주고 샀습니다. 찍어 먹으려고 맛있는 양념장도 마늘, 고춧가루, 파, 깨를 넣고 간장 진간장도 넣어야 되겠네요. 진간장, 두성간장 넣고 또 참기름 뿌려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오늘 시장에서 사온 서리태 콩자반입니다. 네, 어제 사랑해주신 청국장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 닭게장에 이렇게 들깨가루를 풀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지내세요. 또온 가족이 저녁 먹기 전에 먹을게 바나나 쉐이크인데, 바나나가 얼린 상태에서 해야지 스무디가 되는데 오늘은 쉐이크가 되었습니다. 네, 얼음도 넣고 우유도 넣고 갈아서 믹서기에 갈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바나나 스무디, 바나나 쉐이크 맛있게.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또 좋은 열매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네, 행복한 남은 여름도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God bless you. Thank you. Shalom. 감사합니다.